안녕하세요. 향기동동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오늘은요, 자다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목이 아플 때가 있어요. 좀 잠을 좀 바르지 않은 자세로 잤을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아파요. 좀 그래서 쓸 수 있는 혈자리인데요. 그럴 때 좀 관리를 잘 안 해주면 하루 종일 목이 좀 괴롭습니다. 이럴 때 쓸 수 있는 혈자리 말씀드릴게요. 바로 침이라는 혈자리예요. 자, 여기서 그림 보시면요. 두 번째,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빨간 점 보이시죠? 두 번째,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손등 쪽으로 올라와서 바로 큰 관절을 지나면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 빨간 점. 예, 이 빨간 점은 바로 쏙 들어가는 요한부에 있습니다. 자, 바로 이 자리가 낙침혈이에요. 그러면 같이 잡아볼까요? 손이 있어요. 손등에 좀 봐주세요. 두 번째,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서 손 쪽으로 내려오면 자, 이렇게 큰 관절을 바로 이 관절을 지나서 쏙 들어가는 이 요한부가 있어요. 이 부분이 바로 낙침혈입니다. 일어났는데 목이 좀 불편해. 침을 놓아도 좋고요. 침이 없으시면 꽉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지압해 주시면 좋습니다. 좀 세게 지압을 해 주시고요. 꾹 눌러 주셔도 좋고, 자, 원을 그리면서 좀 자극을 주셔도 좋습니다. 다만 좀 세게, 네, 자극해 주세요. 보면 오른쪽 목이 아팠을 때 바로 왼손에 있는 낙침혈을 반대쪽 손에 낙침혈을 자극해 주세요. 자, 왼쪽 목이 아파 이러면 자, 오른쪽 손에 있는 낙침혈을 잡아서 자, 자극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. 자, 이것은 낙침혈은 잘 자극을 해 주면서 자, 목과 어깨를 잘 풀어주면서 지압을 해주시면 더욱 좋아요. 그러면 낙침혈은 목에 있는 어깨에 있는 부분에 있는 통증을 잡아주고요. 또 내가 이 목과 어깨를 흔들면서 기를 순환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은요,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갑자기 아파 이럴 때 쓸 수 있는 낙침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.